34번, There is. 있습니다. A very old story. 매우 오랜 얘기가. Involving. 이 얘기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A man, 한 남자가 trying, 노력해가지고 to fix, 고치려 합니다. His broken boiler. 그의 망가진 보일러를. 네, 이런 거 리딩에서 처리해 나가는 거 조심해서 지켜봐야 돼요. 이렇게 이제 ing 나왔다고 해가지고 꼭 이나 뭐 ing 하는 한 남자를 포함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a man을 주어처럼 그 트라이앵글 동사처럼 해서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은 훨씬 더 빠르게 리딩할 수 있습니다. This part is best approach. 그러니까 그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over many months, 그러니까 수개월 동안 he can't do it. 그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do it을 갖다가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이제 fix his broken boiler를 갖다 쓰시면 되겠죠. Eventually, 궁극적으로 he gives up. 그는 포기를 했고 and decides 결정을 해서 to call in an expert 한 전문가를 불러들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재 시제로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의 생동감을 좀 느껴주게 해주고 있죠. The engineer arrives. 그 엔지니어는 도착을 했고, gives one gentle tap. 한 번의 gentle, 아주 부드러운 tap. 그러니까 톡톡톡 두들김을 줍니다. On the side of the boiler. 보일러의 옆에다가. 그리고 at. 그 보일러는 springs to life. Springs to life 하면 이제 스프링이 이제 뭐겠어요. 융수출처럼 다시 생명을 되찾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라는 뉘앙스가 들어가겠죠. 이 표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왠지 나올 것 같아서. The engineer. engineer는 gives, 줍니다. A bill 하니까 이제 청구서를 주죠. To the man, 그 남자에게. And, 그리고 the man argues. 그 남자는 또 주장을 합니다. 다음과 같이. He, engineer는 should pay, 지불해야 된다고. Only a small fee.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더 적은 남자를 지불하면, 적은 금액을 더 지불해야만 한다고. 자기 엔지니어가 아니라 자기겠네요. 자기가 훨씬 더 적은 단지 굉장히 약간의 적은 돈을 갖다가 지불해야 된다고. As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은 왜냐하면 그 일이 took the engineer 그 엔지니어에게 only a few moments 단지 몇 굉장히 몇 아주 굉장히 조그만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죠. 이때 이제 argues라는 동사가 나왔잖아요. argue 아규가 나왔죠. 이렇게 잘안 되냐, 작동이. 미안합니다. 아규화가 이제 주장하다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데트 다음에 슈드가 나왔거든요. 이 슈드가 뭐냐면, 주요 명제 동사의 슈드입니다. 당위성을 나타냅니다. 앞으로 뭐뭐 해야 된다. 돈을 갖다가 자기가 조금 내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게 나오니까, 강력하니까, yes가 이유의 뜻이 돼요. 앞에 게 판단이 강력하게 되면은, 뒤에 yes가 나오면, 그 근거를 제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 근거가 뭐겠어요? because죠. The engineer explains. 그 기술자는 설명합니다. 다음을. The man is not paying. 당신은 말이야, is not paying.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야. For the time. 시간에 대해서 지불하는 게 아니야. He took. 내가 썼던 시간에 대해서 지불하는 게 아니야. To the tap. The boiler. 그 보일러를 갖다가 톡톡 두들기는데 걸린 시간에 대해서 지불하는 게 아니야. But later. 오히려, the years of experience. 경험의 연수. 경험의 횟수에 대해서 지불을 하는 거야. Involved in knowing. 아는데 관련되어 있는 경험이죠. Exactly where to tap. 정확하게 탭에 어디를 두드려야 될지. 정확하게 어디를 두드려야 될지. 자, 여기도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나데이 바삐 스트럭처가 쓰였습니다. 돈을 지불하다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시간에 대해서 지불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시간에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의 횟수에 대해서 지불을 하는 거야.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죠. Involved in 하면은 이제 어디 어디 관련된인데, 앞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Experience죠. 바로 이 경험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부터 여기까지 내용이 경험에 관련된 거. 이 경험이 관련된 곳은 knowing exactly, 정확하게 아는 것이야. Where to tap, 어디를 두드려야 될지. 자, 여기서 이제 문법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죠. 핑크색으로 한번 표시해볼까요? 여기는 이제 involved고요. 여기는 이제 바로 involving이 사용되었습니다. involving 어디 갔냐? involving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두 군데 빈칸 뚫어놓고 적정한 데를 넣어보시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유력하겠죠. 오케이? 오케이. 뭐 문법 문제 잘 내진 않지만 낸다면 이런 거 내보면은 애들이 잘 틀리잖아요? 아, just like the expert, 그 전문가처럼
전문가처럼 그 전문 엔지니어처럼 tapping the boiler 보일러를 톡톡톡 두들기는 전문가처럼 effective change 효과적인 변화란 does not have to be time consuming 시간 소모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너도 지금 당장 바뀔 수 있잖아. 아침에 6시 일어나고 밤 11시 자고 눈뜬 시간 공부하고. In fact, 사실상 그것은 it is often simply a question 단순한 문제입니다. Knowing, 아냐의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where to tap, 어디를 두드리냐를 정확하게 아냐의 문제입니다. 너 자신을 변화하고 싶어? 어디를 두들기면 네가 변할 것 같아? 알고 있지. 단 한 가지만 바꿔봐. 그러면 모든 게 다 변화됩니다.